안녕하세요. 행복갖고 나라다익입니다. 어서오세요. 여기는 광명에 있는 쪼꼬의 마야다익입니다. 추석 전 마지막 물량, 마지막 이제 할인가로 된다고 해요. 더 이상 이 가격을 이제 들 수 없다고 합니다. 마지막 득된 찬스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보하고 품종은 거의 비슷하게 가지만 몇 가지 좀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개별 판매가 아니라 묶음으로 합니다. 묶음으로 해서 20개 다 준비되어 있어요. 20개. 20종이에요. 20종에서 95,000원에 그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당 따지면 5,000원이 안 돼요. 5,000원이 안 되는 금액으로 오늘 이런 고급종, 명품종을 준비하실 수 있어요. 득템하실 수 있어요. 득템할 수 있으니까 보시고, 두견화라든지 유리젤이라든지 이런 거를 여러분 5,000원에 사시기에는 정말 힘든 그런 가격이거든요. 근데 오늘 명절 마지막 특가로 해서 여러분께서 득템할 수 있도록 개당가에 5,000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이거를 득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총 20종으로 준비가 돼 있어요. 총 20종이고요. 세트 가격 20종으로 해서 마지막 물량입니다.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구하고 싶어도 없고요. 가격이 있다면 가격이 더 올라간다고 하니까요. 지금 선택을 하셔야 아주 좋은 가격으로 득템을 하실 수 있습니다. 20종 다 보여드릴 테니까요. 보시고 그냥 세트 구성으로 20종, 20종 세트 주세요 하시면 95,000원에 무료 배송으로 포트채 발송이 되니까요. 받으셔서 두었다가 분갈이 하실 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거는요, 여러분 콜리입니다. 콜리. 콜리가 지금 보시면 외두도 있어요. 큼직한 외두도 있고요. 진한 핑크색으로 색깔이 다 나왔어요. 이거는 외두고요. 사이즈는 한 8, 9, 10까지 나올 것 같고 삼두도 있긴 한데, 엄마 이거 너무 이쁘다. 삼두도 있긴 한데 얘는 좀 작죠. 얼굴이 이두도 보이고 뭐 수영은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와, 진한 핑크색이 정말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지 않아요 여러분? 이 계절에 이런 빛감으로 나올 수 있을까? 안 나왔을 건데 어떻게 이렇게 크게 키우지 않아서 그래요. 이거는 사장님께서 직접 키우신 게 아니라 타 농장에서 데려온 거고요. 거의 원가 수준으로 여러분께서 받으실 수 있도록 금액을 해주셨어요. 이제 지나가고 추석 명절 이후에는 요 가격에 구매하실 수 없다 하니까 지금 선택하시는 것이 아마 득템이 될 거라고 합니다. 이거는 콜리입니다. 선키스트도 준비되어 있어요. 세상에 명품차 대품 같은 경우는 몇만 원 하잖아요. 세상에 진한 핑크색으로 색깔을 내주는데 지금 물을 못 먹여가지고 얘가 이렇게 잔뜩 오므리고 있는데요. 요거 이제 점유 한번 해주면 확 터질 거고요. 색깔은 진 핑크색으로 색깔을 내주는 선키스트. 완전 공이네요. 공처럼 말려 있습니다. 이거는 선키스트 명품 고급 창입니다. 이것도 준비되어 있고요. 자, 이거는 레드 와인입니다. 레드 와인도요. 요거 지금 색깔은 안 나왔어요. 이건 사장님께서 직접 키우신 거고요. 와인색, 가을 되면은 깨끗한 맑은 톤의 와인색으로 색깔을 내주는 레드 와인입니다. 요거 10cm로 나올 것 같아요. 이 와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블랙 펜서가 완전 핑크색으로 빛감을 나왔습니다. 얘는 2도로. 아까 여기 옆에 콜리는 조금 환엽성을 가지고 있지만 얘는 입장 끝이 이렇게 뾰족하게 되어 있고요. 진한 손톱, 물든 빨간색의 빛감이 이렇게 있습니다. 뒤에는 핑크색의 빛감이고요. 이거는 거의 다 2두네요. 2두, 3두도 보이는데, 와, 쟤는 변이종이다. 이렇게 변이종도 들어가 있네요. 이거는 블랙팬서 묵은득입니다. 색깔 너무 이쁩니다. 쪼꼬에서 베스트 다육이라고 할 수 있는 두견아. 두견아도 이렇게 사이즈가 좋아요. 이거 색깔 나오면 지금 핑크의 색깔로 해서 철쭉색의 색깔을 내주죠. 그래서 너무 이쁜데요. 아시려면 아실 겁니다. 대품으로 여기 있는데 너무 이뻐요. 지금 여름이라 좀 빠지긴 했지만, 이제 가을 되면 진한 핑크색으로 빛감을 내줄 아이고요. 두견아. 꽃봉오리 수영으로 해서 아주 큼직한 수영으로 직접 재배하신 거고요. 요 두견화도 오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그마 금무지입니다. 이거는 보시면 붙여진 아이는 이렇게 작고요. 좀 색깔이 나왔고, 와, 사이즈가 큰 거는 또 이렇게 큽니다.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마그마가 보인대요, 여기. 마그마 얼굴이 있어요. 보시면 이게 마그마 금이잖아요. 얘네들 금무지에서 나오는 마그마 같아요. 마그마 금도 나오고 메탈 프레임 금도 나와요. 메탈 프라임 금도 나온대요. 여기서 메탈 프라임 금도 나오고 마그마 금. 여기 마그마 금 얼굴이 있네. 이런 거 뾰족한 거 그죠 여러분? 비슷하네요. 근데 이제 그 마그마 금에서 나온 무지예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마그마 금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마그마 금무지입니다. 이 아이도 오늘 신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물광마리아입니다. 광이 난다. 얘는 보라색으로 진하게 물이 들어지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제가 물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거예요, 이거. 이 색깔이 전체적으로 다 진하게 나오고요. 얘도 입성 자체가 커요. 둥글둥글 환엽성이고요. 왜 그 호화이나 뭐 그 뭐더라 있어요. 둥글둥글하면서 손톱 길이가 긴 거 있어요. 스텔라 종류. 스텔라는 좀 약간 단엽인데 얘는 둥글둥글한 수영을 가진 거거든요.
물광 말이 광이 번쩍번쩍 난대요, 이게. 이것도 직접 재배하신 거고요. 키우면 키울수록 매력 덩어리, 매력이 쩐다 하죠? 물광마리아입니다. 이거는 노란 빛깔이 너무 이쁜데, 석양이 석양. 막 피멍으로 빛깔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색깔 피멍 때문에 전체적으로 빨갛게 바뀌고 있는데요. 현재는 노란 빛깔이고요. 사이즈는 8cm 이상, 9cm 정도 나와도, 이건 10cm는 될 것 같네요. 이것도 이두도 보이고 외두도 보이는데, 이렇게 제출되어 있어요. 랜덤으로 갈 거고요. 이것도 묵은둑이 석양, 색깔이 아주 태양에 지는, 그러니까 노을처럼 아주 진한 색깔 빨간색으로 그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이거는 석양이라는 아이고요. 자, 이건 클레오입니다. 도강 클레오라고도 하는데 이건 그냥 클레오예요. 클레오도 대품으로 키워내면 정말 멋있어요. 이것도 지금 솥도 이렇게 잔뜩 오므리고 있는데요. 사이즈는 이것도 크진 않습니다. 조금 사장님께서 직접 재배한 거고요. 이렇게 포트 사이즈에 들어가 있어요. 키우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클레오예요. 궁전도 들어와 있습니다. 와, 궁전 색깔 얘도 아주 지금 보라색으로 진하게 되어 있고 각이 져 있고 통통합니다. 요아이도 들어갑니다. 이거는 궁전이에요. 궁전 환엽성이고요. 얘도 끝이 각이 져 있기 때문에 키우면 통통하고 오동통하게 채를 찌어놓으면 짙은 보라색이 매력이죠. 지금도 색깔 너무 이쁘고요. 이거는 궁전입니다. 7.5cm 포트에 이거는 들어가 있습니다. 석고에서 키워낸 맑은 간치도 있습니다. 간치. 와, 이렇게 색깔 빨갛게 색깔을 내줍니다. 요아이도 직접 키워낸 뿔 조그만의 맑은 간치고요. 지금 이렇게 뒤에 입장 색깔 빨갛게 들어오고 있고요. 통통한 입성이고요. 이거는 맑은 간치, 좁고 맑은 간치입니다. 사이즈는 9cm 포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로또입니다. 아우, 로또도 색깔이 엄청 진하게 나왔습니다. 와, 배꼽 빼보면 군색인데 외두도 보이고 이두도 보이네요. 와, 로또 대박이죠. 엄청 예뻐요. 얘도 펄감 있어요. 얘도 오래되면 투명한 빛깔로 빨갛게 색깔 내주고 진한 빨강으로 색깔 내주면 환상이죠. 로또입니다. 로또도 묵은둑이고요. 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금 유리젤입니다. 유리젤. 유리젤 젤리된 거 보셨죠? 저 티피장, 티피장 있는 거. 가운데가 완전 젤리가 되면서, 활짝 펴지는 수영. 얘가 색깔 나오면 노란색으로 색깔 내서 너무 이쁘죠? 속도 길이도 뾰족하게 있으면서, 이렇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조금 유리젤입니다. 요아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는요, 팝이라는 아이군데요. 얘도 색깔이 지금 핑크색과 노란색으로 색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쁩니다.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요아이는 팝이에요. 요아이도 갑니다. 같이 다 하나씩 다 가는 거예요. 이거는 투머로우예요. 투머로우. 투머로우도 색깔이 맑은 노랑으로 색깔 내주고요. 핑크색으로 색깔 내주는데 사이즈는 9cm 이상이네요. 거의 10cm 가까이 나올 것 같습니다. 투머로우도 색깔이 맑은 톤으로 나오기 때문에 진하고 원색은 아니에요. 깨끗한 빛감을 보여주는 아이고요. 지금 사이즈도 너무 좋아요. 투머로우입니다. 이거는 골드 글로브. 골든 글로브. 골드. 골든색, 골드색으로 나오는 거죠. 노란색으로. 얘도 꽃봉오리서, 꽃봉오리처럼 이렇게 약간 다물어지는 거예요. 색깔은 노란색으로 색깔 내면서 소독꽃 빨갛게 색깔을 내주는, 오므리는 그런, 꽃봉오리처럼 오므리는 그런 수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이즈는 9cm 포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얘는 또 빨갛게 빛감이 있는데, 얘는 헬리오스, 헬리오스. 손톱끝이 이렇게 길면서 뾰족해요. 이쁘죠? 길면서 뾰족한 헬리오스. 손톱끝이 아주 건복죠? 요게 손톱 길이가 긴 게 특징이 위로 올라가요. 수영이 올라갑니다. 3두짜리 너무 귀엽다. 이런 아이도 있습니다. 이거는 헬리오스. 맑은 노란과 지금 핑크색으로 진하게 피멍이 들어있고요. 손톱끝은 검붉게 되어 있습니다. 깁니다. 손톱끝도. 헬리오스입니다. 얘는 비발디라는 품종이에요. 얘도 핑크색. 철화도 있네요. 철화도 있는데 이렇게 찐 핑크, 빨간색 라인을 타고 있습니다. 이두로 되어 있고요. 거의 이두, 외두도 있네요. 외두도. 외두도 있고, 이두도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랜덤으로 갈 거고요. 이거는 여러분 비발디라는 아이고요. 색깔 너무 이쁘죠? 이렇게 색깔이 이뻐요. 비발디이고요. 이거는 태양이라는 아이인데 여기 태양. 뾰족한 지. 이건 선생님께서 직접 재배를 하신 것 같아요. 물들면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새로운 신상 같아요. 신상창. 여러분께서 키워보지 못한 그런 품종이고요. 이거는 선생님께 물든 보여드리려고 해서 설명을 나중에 언박싱하게 되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입니다. 이거는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던 엔젤 크라운. 얘는 끝이 각이 져 있어요. 이렇게 각이 져 있고요. 동통하고 소독끝도 핑크핑크합니다. 자, 이것도 9cm 포트 안에 있고요. 이거는 엔젤 크라운입니다. 요아이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종 모두 보여드렸어요. 마지막 물량이 이제 없어요. 이 가격에 사실 수도 없다고 합니다. 추석 지나면 이제 가격도 오를 거고요. 농장에서 아예 재배 생산을 안 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정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뭐 그걸 떠나서 예쁘잖아요. 색깔 각각의 색깔이 다 나오고 있는 쪼꼬에서 직접 키운 조그만의 상표등이 된 아이들도 있었고요. 고루고루 이렇게 된 타 농장에서 가져온 것은 색깔이 너무너무 곱디 곱고
예쁩니다. 이렇게 해서 20종이고요. 모듬으로 모여진 걸 보일까요? 이렇게 지금 모아놨어요. 이렇게 모아놨고 20종이에요. 맑은 같이 보여드렸고 두 개나 보여드렸잖아요. 투머로우입니다. 사이즈도 굉장히 좋죠. 개당 5,000원이 안 되는 금액으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석양, 골든글러브, 요거 유리젤이고요. 콜리고요. 레드 와인, 그다음에 로또, 태양이고요. 이거는 엔젤 크라운, 블랙팬서, 비발디, 물광 마리아, 클레오, 클레오도 있군요. 그다음에 이거는 헬리오스, 궁전, 선키스트, 마그마 근무지, 이거는 팝이 마그마 근무지도 있었나 몇 번? 마그마 근무지, 자, 빼먹었나? 네, 이렇게 해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20종이에요. 둘, 넷, 다섯, 네, 20종으로 해서 20종 세트, 명절 전에 선물 같은, 세트죠. 내에게 주는 선물 세트입니다. 95,000원 무료배송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소개 다 해드렸고요. 직접 오셔도 명절 연휴 때 배송이 안 되니까 시간 되시면 광명에 있어요. 주소 올려드리잖아요. 직접 방문하셔서 데려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명절 이후에 택배 미리 주문해 주시고 이후에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코엠 마이달크로 오늘 명품 고급 창들 20종 마지막 물량이고요. 마지막 특가로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